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선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힐링 병원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시에서 100길로 40분 정도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신안군 효지도.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을 살펴주는 전남병원선 512호 의료진들이 문화공연팀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내과를 비롯해서 치과, 한방 등 건강진료가 시작됩니다. 전남병원선은 의료기관이 없는 11개 시군 187개 섬 17,893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주민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흥이 절로나는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기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다 즐거웠지. 너무 고마워.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나의 추억이 담긴 복주머니 이야기. 고향, 친구, 가족과 얽힌 옛 추억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이외에도 나의 삶 소품에 담기, 신명나는 춤 한마당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모처럼 신나게 웃고 즐깁니다. 어르신들이 즐겁게 한방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또 에너지를 받아간답니다. 이 행사는 전남도 병원선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오는 12월까지 섬 지역을 누비며 운영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프로그램입니다. 섬 주민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전 도서로 확대할 계획이며 임의용 서비스도 여기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선이 예술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은 물론 문화 향유 욕구까지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